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우리 재 좀 주세요. 그래요? 자, MV7입니다. MV7. 약간 이제 그 예전에 그 저희 슈어에서 했었던 7B. SM7B. SM7B. 네. 브루노 마스 마이크. 네. 그것처럼 생겼죠? 그 얘는 이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MV5C처럼 그냥 푹 꼽고 쓸 수 있는 그런 USB 마이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여기다가 어쨌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로서의 역할도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 네. 다이나믹 마이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아예 나와 있네요. Inspired by the Legendary SM7B. SM7B를 그냥 애초에 거기서 네. 네. 그거를 오마주에서 만들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MV7은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USB와 XLR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앱이랑 연동해 가지고 모티브 앱이랑 연동해 가지고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그 여기다가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DAW에서 바로 녹음 받으시면은 네. SM7B 같은 그런 느낌의 질감의 다이나믹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사실 딱히 저희가 외관을 따로 보고 올 필요는 없는 게 네. 뭐가 없어요. 네, 뭐도 없고 네, 그리고 뭐 7B랑 비슷해서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잭 플레이트와 USB 단자와 그리고 자체 헤드폰 단자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볼륨 조절하는 게 터치로 되어 있다. 네. 요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만하죠. 첨단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밑에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특이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454,000원. 7B보다는 좀 싸고요. 뭐 MV5C보다는 확실히 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자, 얘는 지금 보면은 SM7B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출시된 네, 마이크라고 나와 있고요. 홈레코딩, 스튜디오, 화상회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자, 요런 기술이 있어요. 보이스 아이솔레이팅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게 지향성이 뚜렷한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성으로 주변 소음을 감쇄시키는 네, 바로 그런 기능인데 그래서 목소리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좋고요. 너무 감도가 좋아서 주변 잡음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룸 어쿠스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일반적인 자기 방 같은 데서 이런 회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던 최상의 소리로 해서 자동 레벨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이크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베이스 응답이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한 5cm에서 한 한 뼘 정도 이렇게 말을 하시면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LED바는 녹색이 마이크 수준, 주황색이 헤드폰 수준 요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LED바가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터치로 만질 수 있는 건데 녹색이 마이크, 주황색이 헤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 요쪽에 있어요. 요거. 이거 눌러주시면은 마이크를 음소거 시켜버리고요. 자동 레벨 모드는 뮤트 버튼을 3초간 누르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동 레벨 모드는 모티브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메탈 마감이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 예쁘죠. 이 디자인 네.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 MV7은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M7B에서 디자인과 컨셉을 따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했는지 일단 USB 모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것도 역시 목소리 듣고 기타 듣는 걸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MV7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물량 공세.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1987년 저스키 위치는 웨인 샤벨을 찾아간다. 웨인 샤벨은 에디 반 헤일런의 데뷔 앨범에 사용된 기타를 제작하며 당대 슈퍼스트랫 기타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확실히 더 좋네요. 서스키 위치는 웨인 샤벨에게 깁슨의 슈퍼스트랫 기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곧 요청을 받아들여 깁슨을 위해 새 기타를 제작했다. 그가 들고 온 기타는 스트랫 스타일의 바디를 기반으로 하여
볼트온넥, HSS 픽업, 3개의 온오프 스위치와 코일 탭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 비브라토가 장착된 형태였다.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사운드에서. 그렇네요. 네. 충분히 피지컬이 좀 확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네. 기타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쳤을 때 그 밸런스가 훨씬 좋은 느낌? 이건 이제 악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히 악기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실 얘는 아니야 웰실이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얘는 확실히 악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죠 얘는 악기 표현력 좋네요 아 네 손가락을 찧었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다이나믹을 아예 잭을 연결해서 듀엣2를 이용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214랑 함께 녹음을 받았고요. 214 사운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조금 기다려준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준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네 시원한 느낌 그렇죠 뭐 늘 듣는 소리 네 이번에는 MV7 잘 만들어. 그 7비 따라 비슷하네요. 조금 기다려. 따뜻한 느낌. 아직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 준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 뭐 MV7이 괜찮네. 어쨌든 그 7B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7B가 네.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브루노 마스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앨범 그 3집인가 그 녹음할 때 3집인가 4집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레코딩할 때 쓰고 뭐 존 메이어뿐만 아니라 레코딩할 때 어떤 그런 사운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세븐비 모델을 많이 녹음 때 이제 참여시키는 거를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 영상 같은 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색을 띠는 요런 맞아요. 게 필요할 때 쓰는 마이크라고 보여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못까지 된다 이제 USB로 단순 연결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처럼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하는 그 소스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죠. 뭐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인터페이스에다 연결해 가지고 막 쓰시다가 그냥 뭐 유사시에는 그냥 뭐 노트북 하나 갖고 와서 그냥 USB로 연결한 다음에 그냥 방송하고 이런 네. 식으로 얼마든지 뺐다 꼈다 용도에 맞춰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214랑 같이 붙여 갖고 놔도 뭐 전혀 음악적으로 뭐 야 이건 뭐 기타나 보컬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네. 바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USB용 마이크들을 리뷰를 좀 해봤는데 분명히 이런 그 딱 말만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좋을 이런 마이크도 있고 저렇게 좀 용도가 분명한 용도가 좀 다양한 그런 마이크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슈어에는 워낙에 타겟팅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요소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모델을 사시면은 아주 뭔가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맞아요. 줄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MV7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슈어의 빈칸은 저희가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네. 네 좋은 마이크들 또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